블박차는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에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오, 이런. 어구, 어구. 오,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어구, 어구, 어구. 아, 네,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승객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승객은 괜찮아서 그냥 다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내려서 갔대요. 근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잖아요. 자, 신호도 없는 데서 저기서. 자, 나는 신호 기다리다가 바뀌었고요. 그러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 예. 술 마셨대요. 차주인이 옆에 타고 친구가 운전했는데 종합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종합보험이 되면은 음주라더라도 일단 보험사가 다 해주죠. 그리고 음주운전자한테 이제 나중에 구상하는 거죠. 저 차주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대요. 책임보험은 되겠죠. 당연히. 종합보험까지 되는지 책임보험까지 되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종합보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하튼, 그럼 책임보험 되는 거죠. 가족 한정돼 있으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면은 책임보험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음주사고. 진단이 몇 주인가요? 아, 2주 진단이래요. 2주 진단인데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네요. 네,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뭐 3주 또는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 합의해 줬대요. 상대가 음주운전이니까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의해 달라고 그래서 800만 원 받기로 하고 합의해 줬는데요. 400만 원은 바로 받았고요. 그리고 400만 원을 3개월 할부로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합의서 썼는데, 합의서에 사인해 줬는데요, 아마 음주 수치가 높았나 봐요. 2주 진단이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음주로 전과가 있다든가, 음주 수치가 높을 때, 그럴 때는 합의하라고 불안하죠. 나중에 보험사랑 합의를 해보니까, 가해자랑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대요. 민형사상 소송도 안할 거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합의서에 민사가 들어가 있어서 병원 치료비하고 차량 수리비를 몽땅 다 보험사로부터 못 받는데요. 민형사상 모두 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못 준다 그러는데요. 이 경우에 합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일단 종합보험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보험 되는 걸 전제로. 종합보험 되는 걸 전제로. 가해자로 돈 받고 합의해 줬나요? 이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손해는 각 얼마나 되나요? 완전 무보험인가요? 택시인가요? 예. 가해자로부터 800만 원 받고 받기로 하고 4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할부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760만 원. 병원비 388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1150만 원이에요. 1150만 원. 내 잘못 하나도 없이 1150만 원의 차 수리비가 760만 원이고 병원비가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걸 800만 원에 합의해주는 바보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근데 바보 짓을 하셨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합의할 당시에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하는 거였는데 그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안 하기로 했으니 완전히 끝났다. 소송하면 보험사로 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거다. 자, 종합보험이 되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종합보험 안 되면 어차피 네,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거몇푼안 되잖아요. 책임보험에서 저 치료비, 저 대인은 1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대물은 어차피 안 돼요. 종합보험 되는 거 전제로 투표 시작. 합의서 잘못 썼으면 완전 끝이야. 소송은 받을 수 있어. 완전히 끝이라는 분이 32%. 아, 소송만 받을 수 있다는 분이 68%입니다. 합의서 쓰실 때잘 보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종합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 이런 식으로 합의하잖아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뭐 이런 식으로 순수한 그리고 또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 그렇게 하고 채권 양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갈 사건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의 형사상 합의금.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민형사상 소송도 안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너 끝냈어? 너 왜? 그런데 이제 보험사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보가 아니란 아니 차수리비가 700 몇십만 원. 그다음에 내 병원비만 약 400만 원인데 근데 그걸 갖다 800만 원에 그것도 400만 원 현금 받고 남의 400만 원을 예상으로 합의해 준다고요? 그건 아니죠. 합의할 당시에 그 취지가 형사 합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보험이 된다 그러면 소송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 말씀 못 드리지만 판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는 종합보험에서 나오는 거, 보험에서 나오는 거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 좀 적게 받으라고 그래서 합의해 준 거지. 그것을 내 손, 내가 100대 빵인데 내 손해액이 저 순수하게 한 1,100 몇십만 원 되는데 그걸 갖다 800만 원 받고 합의해줘? 자선 사업가야? 바보야?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해 보세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나홀로 소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서 쓸때잘 보셔야 됩니다. 문구 읽어봐야죠. 합의서를 읽어보고 어? 민형사 합의? 아니야. 이거 형사 합의야, 형사 합의. 아니야. 이거 자동차 보험과 별도로. 그런 거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지금 이분이 소송해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 판사가 그래, 가끔가다가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패소할 가능성도 그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은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보다 너무나 적지 않아요. 너무나 적은 거. 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컨대 사망사고가 있는데요. 사망사고에 대해서 유족들이 가해자랑 합의를 합니다. 가해자랑 합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이 6억이라 치겠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옛날 거라서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저 정말 돈 없어. 정말 제가요, 막 대출 받고 그래갖고요. 지금 7천만 원 만들어 왔어요. 제가 4천만 원 빌려요. 더 이상 빌릴 데 없어요. 에휴, 그래. 그 집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그래. 산 사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가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사로부터 6억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7천만에 합의해줬다? 그거는 민사상 합의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상 합의니까 그것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본다. 이런 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취지에서 소송해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합의서 쓰실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소송해서 힘겹게 인정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문구를 잘 보셔야죠. 사인할 때 도장 찍을 때는 내가 어디다 사인하는지, 내가 어디다 도장 찍는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네. 자칫 잘못하면 한번 찍고 한번 사인하면은 영원히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처럼 힘든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